저희 차 지금 상태가 여기 새똥도 있고요. 새똥이 많아요, 새똥이. 새똥. 같이 가요! 세차 한번 안 해본 바로의 노터치 세차장 리뷰 시작합니다. 먼저 커미너시에 왔어요. 빨간색 외관이 되게 약간 페라리 떠오르는 느낌. 저만 드는 건 아니죠? 외국의 햄버거 가게? 외국의 가스충전소 온 느낌이 좀 들어요. 처음이라 지금 결제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해요. 앞에 차 문이 열리고 차한 대가 지금 들어갑니다. 여기 베이지 코스, 디럭스 코스, 프리미엄 코스, 울티메이트 코스가 있네요. 일단은 뭐 제일 좋은 걸로 해봐야 되겠죠? 잘 맞춰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려서 하셔야 돼요. 창피하죠? 저희는 울티메이트 제일 비싼 걸로 하겠습니다. 16,000원짜리 울티메이트 코스. 차를 바짝 붙이셔야 간지나게 차에서 이렇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산티가 좋은 이유. 벤츠가 좋은 이유와 똑같습니다. 벤츠가 하차감이 좋은 것처럼 산티는 드디어 저희 시간입니다. 진입등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없어요, 걸레가. 좋아요. 뚜껑 열어주셨어요. 오! 펌프? DDR? 알트? 자, 물을 뿌리기 시작하네요. 물이 지금 한 바퀴를 돌면서, 그죠? 뿌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저 기계 회전 핸들이 보이죠? 저게 차를 왼쪽 부분부터 뒤로 가면서 자, 여기서 이렇게 또 돌죠? 맞아요. 제가 돌아요. 양쪽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렇게 돌면서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갔어요. 자, 이렇게 한 바퀴, 그죠? 360도로 세척을 해주네요. 처음에 물로 한번 도포하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비누 거품이 도포됐어요. 버블이라고 그러죠? 버블, 버블. 자, 근데 아직까지 걸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 깜짝이야. 뿌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앞쪽으로 이렇게 도네요. 근데 우리 저희 차가 이게 세차장 리뷰하기 좋은데요? 이 뚜껑이,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통유리? 이제 끝났나요? 위로 다시 오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그러는 거지? 되게 미세하게 뿌리고 있어요, 지금 뭔가를.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이게 지금 뿌리고 있는 거가 뭔지를 좀 이렇게 저 정지 표시판에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쉽다. 궁금하거든요. 네네. 왁스를 도포한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 과정은 뭘까요? 물이네요. 또 뭐가 쫄쫄쫄쫄 뿌리고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거는 이제 에어인가요? 에어. 바람입니다. 바람. 에어가 나온다는 건 거의 끝나간다는 거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 정도가 지금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수건함이 따로 있네요. 그리고 요거는 휠용. 수건으로 닦아줘야지 마무리가 돼요. 휠이 이게 너무 구멍이 많다. 맞아. 여기 단점 좀 뜨겁다. 그늘이 없네. 힘들어요. 이게 휠 수건 통, 휠 수건 반납 통. 오! 그럼 이걸로, 엄마! 이번 세차 장소는 세차의 고수입니다. 세차의 고수 프리미엄 자동 세차. 닫기만 하면 세차 끝. 세차와 코팅을 한 번에 진정한 노터치 세차의 편안함을 누리시려면 꼭 닦고 가세요. 여기 핵심은 이 수건 타올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타올을 판매하는데, 여기 꼬미도 들어있고, 사탕도 주네요. 세차가 끝난 다음에, 새 타올로. 하리보. 하나는 캔디. 세차장으로 진입. 차체에 상하, 좌우, 전체적으로 물을 뿌려주면서 세차가 시작됩니다. 프리워시. 아까 차이점이 있어요. 궁금했잖아요, 과정이. 근데 여기는 무슨 과정인지 나오네요. 첫 번째 과정은 프리워시 과정입니다.
먼저 들렸었던 커밍머시랑 우리 그죠 오른쪽에 보이는 외벽의 차이가 있어요. 어? 자 이때 마침 스노폼. 자 다음 과정은 스노폼이라고 알려줍니다. 스노폼은 눈? 오 앞이 안 보여요. 엄청 겨울에 눈 많이 내린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무슨 이게 네온사인들이 있으니까 카페의 느낌 나. 연인들끼리 세차하러 올 땐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오! 굉장히 독특하네요. 갑자기 물살이 확 세졌다가 쑥 작아졌다가 다시 확 터지는 지금 과정은 초고압수. 초고압수라고 합니다. 오. 되게 리드미컬해요, 물 뿌리는 게. 또 다시 스노폼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비누거품을 뿌려줄 모양입니다. 좌우로 동시에 뿌려주니까 시간적인 측면에서 조금 단축이 되겠네요. 아까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잖아요. 여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동시에 뿌려주네요. 스노폼 한 번, 초고압수 한 번, 스노폼 한 번, 초고압수 한 번. 이렇게 두 번 연속하고 있어요. 지금 엉덩이 부분으로 올라올 때 굉장히 큰 소리가 나고 있고, 오. 중간 헤드라 그래야 되나? 요 부분을 갈 때는 좀 조용해졌다가 일로 내려가면서 팍! 또 다시 큰 소리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유리막 코팅입니다. 자, 이제는 뭔가요? 노즐을 청소하겠습니다. 아, 수분을 제거. 한마디로 드라이를 해준다는 얘긴데요. 좌우 상단 모든 면적을 지금 드라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을 분사하거나 폼을 분사할 때도 동시에 분사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짧게 느껴져요. 문이 열렸고요.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빠른데요? 빨래판 귀여워요. 그죠? 빨래판도 있고 핸드워시도 있어요. 샤워를 짜기 위해 짤순이도 준비가 돼 있다는 거. 이 세심함. 핸드드립 아이어가 있네요. 살짝하지 마세요. 아 이렇게 저 안에서 깨끗해져서 나온다기보단 밖에 나가서 불려서 닦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닦고 나면은 광이 난다. 말르면 반짝반짝 빛나. 잘 닦아줘야 되겠네요. 빡빡. 아유 힘들다. 세차는 처음 해본 이다로 이렇게 노터치 세차장 두 곳을 이용해봤는데요. 공통점, 차이점 간략하게 정리해볼게요. 공통점, 걸레 없이 다양한 워싱 방법으로 차에 때를 불려준 뒤 타월로 닦아주어 광을 낸다는 거. 차이점은 첫 번째로 커밍워시에는 제공되는 타월이 있었고요. 세차의 고수에는 새해 타월 구매 자판기가 있었어요. 차에 기스가 싫어서 노터치 세차를 선택하셨다면 새 타월로 마무리하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두 번째, 시간. 시간은 커밍워시 울티메이트 코스 11분 5초, 세차의 고수 스페셜 코스 8분 30초. 세차의 고수가 훨씬 빨랐죠. 세 번째, 과정 현황을 커밍워시에서는 시작과 끝만 표시해 주었고 세차의 고수는 전 과정을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슬럼 여러분, 이 밖에도 다양한 세차장이 있겠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럼 여기서 인사할게요. 우리 또 만나요.